초기에 회원 가입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과제이면서도 숙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회원 가입이 우선 되어야만 애터미 쇼핑몰 이용도 하고 포인트가 적립되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부업이라든지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관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회원 가입이 되면은, 초기에는 회원 가입이 되면은, 그날은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뿌듯하고 뭔가를 한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 바로 이 회원 가입을 하는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회원 가입,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몇번 보셔야지 제가 사람을 만났을 때 회원 가입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서 또 직접 해보시면서, 회원 가입의 스킬을 많이, 이렇게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외국인 회원 가입과 국내 거주 외국인 회원 가입, 그리고 글로벌 멤버십, 글로벌 회원 가입, 이렇게 세 가지,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회원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내국인 회원 가입과 국내 거주 외국인 회원 가입을 오늘은 좀더 집중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두 가지 회원 가입은 이제 기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문자 인증, 휴대폰 인증이거든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만 회원 가입의 첫 번째를, 아이고, 잠시만요.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내국인 회원 가입을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휴대폰 인증 또는 IP 인증 하고 이제 카드 인증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게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메인으로 좀 해볼게요. 이렇게 회원 가입을 누르면은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통신사 선택할 때 가끔 오류가 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알뜰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뜰폰을 체크하고 내가 이용하는 통신 SK라든지 KT라든지 LG를 선택하셔야만 오류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이세 개의 큰 통신사 외에 알뜰폰인지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가끔 인증 실패가 떠요. 이럴 때 초기 사업자분들이나 부업자분들은 회원가 인증 실패가 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고 스탑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원 가입이 되어 있나 봐 내지. 왜 그러지? 살짝 이제 당황해서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은 이제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회원 가입되어 있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이게 본인이 고객센터에 확인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바로 재가입 날짜도 알려주기 때문에 인증 실패가 떴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본인 확인 후에 재가입 날짜를 체크해 주셔야지만 다음에 그 소비자가 회원 재가입이 될 때를 체크했다가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고 알뜰폰 이용자인 경우 아까처럼 그 알뜰폰 부분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KT 써요, LG 써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일반 통신사 넣었을 경우에도 이렇게 인증 실패가 뜨거든요. 이두 가지가 저는 가장 많이 인증 실패가 뜨는 이유 두 가지가 가장 이두 가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가장 큰두 가지 이유는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자몰 가입은 따로 하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회원 가입할 때 저희가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가 있는데 아자몰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때 저희가 대부분 이제 동의 다 체크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전체 필수 동의 부분과 선택 부분에 바로 애터미 아자몰 통합 회원 가입이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 회원 가입하실 때 선택 동의에 체크를 하시면은 아자몰도 자동으로
회원 가입이 되어서 아자말도 동시에 같이 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간편 가입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소비자분이 옆에 있지 않으셔도 저희가 이제 링크만으로도 회원 가입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 간편 가입은 이런 경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의 지인이 아닌 소개로 얼굴을 잘 모르거나 아셔도 저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인데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소개로 이제 뭐 얼굴만 살짝 아는 경우라든지 얼굴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제 제품을 하나라도 이제 구매를 하신 경우이겠죠. 그러면은 마이애텀에 들어가서 가입 초대 링크를 들어가서 네, 카카오톡 대부분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URL 링크를 설정해서 네, 상대 소비자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면은 이렇게 가입 초대하기 누르고 링크를 설정하고 누구 아래 어떤 소비자 아래에 가입될 할지 그 후원인 번호를 설정하면은 이렇게 자세히 이분 아래로 등록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시가 보이기 때문에 혹시 번호를 잘못 눌러서 예, 실수한 일이 이렇게 없으실 거예요. 누구 아래인지는 아실 테니까 이렇게 해서 링크를 보내면은 그 상대 소비자에게 애터미 간편 가입이라고 이렇게 링크가 갑니다. 그러면 이 간편 가입을 누르면 바로 저희가 가장 처음에 봤던 내국인 회원 가입. 국내 내국인 회원 가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제 문자 인증을 통해서 회원을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찌 보면 이거는 가볍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회원 가입을 할때막 고민되잖아요. 초창기에는 이제 언제 뭐 회원 머릿속에는 이제 회원 가입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소비자 만나면은 아 이분이 회원 가입되어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언제 회원 가입 얘기를 해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머릿속은 저는 온통 이제 회원 가입에 대한 이제 생각만 가지고 있잖아요. 타이밍만 노리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간편 가입 같은 경우에는 좀더 쉽게 회원 가입에 대한 안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거주 외국인 가입. 이 외국인 가입과 국내 거주 외국인 가입이 그래도 저희가 확률상 이제 소비자를 만났을 때 국내 거주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또 바로 이렇게 또 회원 가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내용만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국내 거주 외국인 가입도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국내 거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 일단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 치료 자격이 있어요. 치료 자격은 대부분 뭐 F2, F4, 그러니까 2, 4, 5, 6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F2, F4, F5, F6. 이렇게 네 가지 치료 자격인 분들은,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단 H2라고 해서 방문 취업인 경우에는 회원 가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F2, 4, 5, 6만 인지하시고 방문 취업인 경우에는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마찬가지 휴대폰 문자 인증을 통해서 일단 회원 가입은 가능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인증 방법을 하나 더 거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회원 가입이 되었어. 그러면은 그 본인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애터미몰에 로그인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 로그인 한 후에 하단에 마이애텀이라고 있거든요. 그 마이애텀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정보 관리 들어가시고 정보 입력. 제 정보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 외국인 정보 입력 및 사진 업로드. 사진 업로드할 때는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뒷번호, 일명 저희가 말하는 주민등록증 뒷자리를 네, 마킹하고 얼굴도 이제 안 보이게 마킹을 해서 네, 사진 업로드만 하면은 네, 되는
그게 절차가 간소해졌어요. 예전에는 뭐 서류를 써서 고객센터 문자톡으로 보내고 확인을 하고 여러 절차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되게 간소하게 지금 대통령에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록 가능한 치료 자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한 후에 아이 애터미에 들어가서 이 신분증 정도만 업로드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그래서 언제든 사실 이두 타입은 만났을 때 바로 네,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이것만 알고 계시다고 하면은. 네, 그 다음이 이제 글로벌 회원 가입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저희 영역에서는 조금, 예,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나라 언어를 하면 좋겠지만은 못하잖아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멤버십, 네, 회원 가입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나라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오픈 국가가 27개국이죠. 이렇게 그 나라를 선택하면은 바로 그 나라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하거나 안내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회원 가입은 현지에 있는 외국인을, 현지에, 예, 하는 외국인을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링크를 그분들에게 직접 줘서 그분들이 할수 있어요. 저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누르면은 그 나라 해당맞게 그 나라마다 그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자격이 조금씩 다르고 절차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저희는 이 링크를 줄분 그분들이 직접 내용을 보시고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할수 있는데, 저희가 미리 인지해 둘수 있는 부분은 애터미.com. 이것도 저희 모바일상 왼쪽 가장 상단에 저희 쭉 사이트들이 있는데, 애터미 관련 사이트들이 있는데, 가장 위쪽에 애터미.com이라고 있고, 그 하위 카테고리에 비즈니스, 멤버 가이드, 회원 가입을 누르면 각 대상 국가마다 그 자격이라든지 그 필수 제출 서류라든지 각각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고, 네, 가입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오픈 국가가 27개국이고, 이 유럽 국가들도 소비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만, 아, 이렇게 많은 나라가 오픈되어 있고, 또그 외에 유럽 국가들이 회원 가입을 할수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네, 애터미가 이렇게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네, 로도 이렇게 손색이 없구나라고 이 국가들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애터미 PP. 네, 이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아니지만은, 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미성년자, 저희는 20세 이상이 되어야 회원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애터미 아자 회원 가입이 안 되는 그외 분들에게도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게 애터미 PP이거든요. 애터미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애터미 PP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쇼핑몰이 열리고, 회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에게 이 쇼핑몰을 전달할 때 이렇게 PPO,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터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PPO 부분을 클릭하시고 해당 아이디와 비번을 누르신 다음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 로그에 들어가서 이 공유 점세 개를 누르시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은 이제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톡으로 전달하시면은 바로 가장 끝 화면에 그 애터미 해모임 부분을 제가 안내해주는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네, 회원 주문을 할수 있는 네, 애터미 PP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소비자분도 가입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로 회원 가입을 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네, 쇼핑몰입니다.